K리그 신입 2년차 하지만 이름 석사만으로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SSG의 슈퍼스타 치실 선수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니 왜 신입이라니까 두 분 다 왜 웃으세요? 아니 맞잖아요. 아니 어이가 없어가지고 추신수 선수한테 신입 2년차. 2년차. 그 올해 2년차 징크스인가요? 그런 거 없습니다. 추신수 선수. 저는 수창이 형 보면 옛날 생각밖에 안 나서. 커피 왕자죠. 커피 왕자. 뭐라고요? 커피 왕자. 제가 또 이 대통령배 부상고와 이 결승전에서 계획이 맞아요. 그때 나한테 이루타를 안 맞았으면 아직 투수하고 있을 거야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 얘기 진짜 정말 많이 스토킹했어요. 아. 네, 뭐 저는 수창이 형 스타일 아니까 네. 뭐 뒤에 진짜 못이 딱지 않도록 했을 거라 생각해요. 수창이 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그래서 추신수가 한국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어? 수창 선수 아직 선수하고 있냐? 아 그래요?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야 진짜 이건 아니다 승수창이 투수를 하고 있으면 나 한국 돌아오지 않겠다 아... 아 이건 아니다 진짜 근데 내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두 분이서 워낙 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네. 사이였으니까 그럼요 해설위원으로 딱 이제 한국 왔을 때 만났을 때 좀 어떠셨어요? 지금 전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제 형은 벌써 은퇴했고 저는 아직 하고 있고 뭐 제가 이루타를 맞게 맞았지만 결국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다 저는 그걸 굉장히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것이 칭찬인지 네. 이거 다 매기는 것 같은데 매기는 건지 팔꿈치 상태는 지금 어떠신가요? 봐봐 팔꿈치 투술 와 근데 이게 두 번 한 거예요. 두 번. 보니까 이 팔만 수술을 여섯 번 했더라고요. 진짜로? 수술 한 번도 안 해보셔가지고. 그러니까 진짜 행운이죠. 네. 올 시즌은 개인적인 목표가 또 따로 있으시나요? 저는 항상 뭐 목표가 저 개인적인 목표는 뭐 3할 3푼 5푼을 치겠다보다도 그 전에 했던 해보다 저는 나은 해가 되는 게 저는 개인적인 목표고 작년보다 나은 올해? 그게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우승? 네 저희는 뭐 SSG 우승? 딴 데 가서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딴 데 다 필요 없어 똑같이 멘트 똑같아 에이 무슨 얘기예요 딴 데 다 필요 없고 SSG 우승에 출루율 8할 3푼 3리 8할 3푼 3리에 계속 해보세요 홈런은 그냥 한 57개? 77개 팔꿈치 수술했으니까 보살 34개 도루 40개 여러분 추신수는 할 수 있습니다 클라스는 영원하다 왜 이래요 그리고 수술했으니까 이런 무거운 거는 나한테 맡겨놔 이거 아, 난 지금 물이 올까 봐 나 지금 재활 중이야 아 이걸로 재활하고 있어 아, 나 이거 재활하고 있어 이거 재활 중 올 시즌에 대한 각오도 들려주시죠. 비록 한 시즌을 저희가 한 경기로 마지막 경기로 지기는 졌지만 저는 선수들이 그 한 경기를 받은 게 얻은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. 제가 선수들한테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줬던 메시지는 저희가 그 마지막 한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정말 집중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? 네. 근데 저희가 144경기 중에 한 두 경기만 그런 마음으로 야구를 했었더라면 그 한 경기 한 경기를 저희가 그렇게 했었더라면 이겨야 될 경기는 무조건 이겼더라면 굳이 저희가 마지막 경기에 그런 상황이 안 벌어졌을 거다. 그러니까 꼭 마지막에 와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시즌 개막 전부터 그런 마음으로 경기를 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이기는 경기가 당연히 더 많아지겠죠. 좀 아쉬웠지만 작년에 이제 그 한 해로 인해서 선수들이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을 거라 생각해요. 그만큼 올 시즌 SSG는 더 나은 곳을 바라보고 또 선수들이 힘을 내줄 것 같습니다. 추신수 선수의 KBO 리그 2년차를 저희도 응원하겠고요. SSG의 또 더 높은 또 곳을 바라보시길 저희도 다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추신수 선수 만나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.